봐봐요. 어디서? 하나 놓쳤다. 예. 얘가. 아, 기뻐요? 네. 수학은 그 맛을 합니다. 근데 오른쪽 계신 두 분이 아직 맛을 못 봤나봐요. 남겨서 수학의 맛을 먼저 보고. 그래도 배고프면 또 풀고. 나 집요하다. 봐봐. 이거 독특한 것 같은데. 다음에 지금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며. 그치? 그럼 얘가 2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말하지 P(x)라고 하는 걸 뭐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써도 되려나? 만약에 얘가 0 되면 1차 될 거고 A도 0이고 B도 0이면 상수값 되겠지. 맞지? 뭐 집어넣어? Large P X제곱 플러스 1 뭐라는 얘기야? 얘 지우고 이거 쓰라는 얘기잖아. 그쵸? 해봤잖아. 써. A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B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C. 어렵니? 자, 오른쪽 Large P of X를 전체를 제곱하세요. 그리고 인수하세요지. 그러면 얘 전체 제곱할 거니까 AX 제곱에 BX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1. 되겠네. 둘이 어떻대? 같대. 그럼 양쪽 같은 시간이야. 그럼 차수 비교하면 되겠네? 정리 다 해? 어, 귀찮아. 그치? 하나씩 가자. 4차. A. 4차의 계수. 4차는 A 제곱. 맞니? 석할 맞아? 그럼 A랑 A제곱 같다는 얘기네? 됐지? 잠깐만 이거 못 봤다. 아 그러지 쓸 필요 없잖아. 아 나 정말 말도 안 해 저기 싸가지 때 너만은 거 아닌가 저거? 응? 너 틀려봐라 이거지. 틀려봐라 그건 좀 해라. 됐지? 자 그 다음 보자. 2차 아 3차 3차는 여기서 생기, 여기서 생기나요? 생겨요? 안 생겨요. 3차는 생기죠, 이게. 얘가 전개하면 제곱이니까, 하나 써줄까? A제곱에 X4승에다가, 2배 A, B, X3승, B제곱에 X제곱. 뭐 이러지 않을까요? 3차는 여기 있는데 얘는 없거든. 그럼 얘가 여기란 얘기네. A 곱하기 B. 그 다음에 2차. 2차 보니까 여기가 2차 계수가 A, 2A, 2A 더하기 B, 2A 더하기 B. 여기 2차 계수는 B제곱이 같대요. 1차 계수. 여기에 1차는 없는데요? 여기 1차도 없는데, 그지? 상수항은 A 플러스 B. 맞나요? 여기는 1. 그럼 A 플러스 B가 1 나와야 되겠네. 이 네 가지를 만족하는 A, B 찾아라. 이게 되는 거지. 첫 번째. 얘가 0 나오려면, 같으려면, 약분하면 안 된다. 내가 어제 뭐라 그랬죠? 0이 하는 보장을 줘야 약분이 가능한 거야. 그럼 양변 A 나누자고요. 안 된다고요. 0이 하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 넘겨요. 이렇게 되십니다. 그럼 A는 0이거나 1이거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A가 0이라고 하자. A가 0 되면 얘 만족하죠, 이미. 자, 얘 0 넣어봐요. 그럼 B제곱 B네요. 얘 0 넣어봐요. B는 얼마예요? 1. B는 1이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0 되고 얘가 1 됐으니까 뭐 나와요? 두 번째, A가 1이라고 하자. A가 1이면 성립하잖아. 그럼 B가 얼마 나와야 돼? 0. 0 나와야지. 그런데 여기다 넣으면 얘가 1이고 0 넣으니까 성립을 안 해요. 아, 이거 안 됩니다.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2번. 이렇게 푸십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하더라. A 치고 해라. 항등식이네? 그러면 이게 EX-Y가 1자리니까 내가 Y는 하면서 EX-Y가 써도 되는 건가 이렇게? 이걸 집어넣어? 여기다가?
A, x 제곱에 b, 2x-1의 전체 제곱에 2x-3에다가 다시 2x-1 플러스 c는 0인가 보다. 얘가 항상 구입하더라. 모든 x값에 대해서. 라고 고쳐도 문제 없는 거지. 정리했더니 얘가 a 플러스 4 b에다가 x 제곱. 문제 있나요? 다시 1차 계수를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b. 이거 붙여버릴까?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게 x. 됐나요? 상수 플러스 b 플러스 3 플러스 c 이걸 여기까지 보다. 얘 얼마? 0. 얘도 얼마? 0. 얘도 얼마? 0. 왜? x가 얼마든 항상 0이 나와야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a, b 나왔겠네. 3번 1차 연립 방정식. 그지? 할 줄 알지? 그럼 답이겠네. 내가 문제일 때 싹 푸는 얘는 드문 일입니다. 그거 되게 싫어해요. 재미없어요. 내가. 근데 오늘은 풉니다. 56번. F가 몇 차예요? 3차. 근데 F가 X 플러스 A. 그러면 여기 뭐예요? X를 지우고 뭘 쓰란 얘기야? X 플러스 A를 쓰란 얘기야. 지우기로 지우고. 그러면 X 플러스 A에 대한 전체 3승에 9 곱하기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4배에다가 X 플러스 A 마이너 45 라고 쓰라는 얘기 아닌가? 맞아요? 어제 해보니까 편하지 이제? 그런데 얘가 항상 X3승에 BX-3과 같대더라. 그치?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그럼 양쪽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야. 그럼 3차, 3차 끼리 갖고 2차, 2차 끼리 같은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전개 한번 해봐. X3승 아, 재미없다. 그냥 한 차 찾을게요. 3차 계수 얼만데? 1. 여기는 1. 할 의미가 없겠네? 2차 계수. 뭐 나와? 3A. 제곱을 뭐로 쓰냐? 2차만, 계수만 찾겠다고. 여기는 뭐 0이야, 굳이. 나 그린 것 같다? 얘는 없어. 0이네. A 얼마야? 마이너스 3. 자, 1차 계수. 얼마야? 3A. 맞지? 네. 뭐가 맞아? 틀렸어, 이 자식아. 이 새끼들이 아주 그냥 계속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나 믿지 마라. 3A 제곱, 여기는 1차 계수가 18A 플러스 4. 는 얼마 나와야 돼? B. 그럼 A 알았으니까 너무 답이겠는데. 할 거 있어, 더 이상? 끝! 이런 거야. 이게 뭔 사정이야. 57번! 3차 다항식 F가 있다. 정확히 모르겠다. 그런데 F of X에다가 2를 뺐더니 이 다항식을 X-1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누어 떨어지더라. 얘를 2 of X로 쓰면 되는 건가 이렇게? 얘 몇 차야? 그럼 얘는 몇 차겠어? 1차. 맞아? 그렇다고 하자. 자, 이번에 F of 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을 같은 F야.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눠봤더니 또 나눠떨이더라. 몫은 다를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지만 얘 몇 차야? 그럼 얘 몇 차야? 그럼 이쪽에 나오는 P of X도 몇 차겠어? 1차겠네.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데 이걸 만족한 F를 찾아서 이거 한번 구해보세요. 이 문제 이해했나요? 첫 번째 문제 이해부터 해야지. 자, 여기까지 문제 이해했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죠. 중요한 건 여기는 모릅니다. 그죠? 근데요, 얘하고 얘를 비교하시면 F가 몇 차래요? 근데 얘는 1을 뺐고요. 얘는 1을 더했어요. F에다가. 그러면 3차 계수는 다를까요? 같아요. 제곱 계수는요? 1차 계수는요? 다 됐네. 다 했는데. 그게 다야? 니들 일부러 얘기했잖아. F에다 1을 뺀 거라 1을 더한 게 두 개가 있어, 식이. 같은 F인데. 3차 계수는?
같겠네. 2차 계수는? 같아요. 1차 계수는? 같아요. 상수만? 안 달라요. 얼마 차이 나겠어? 2. 됐네. 대단한데? 쟤들 이거 여기 다 해요. 거야 뭔지 몰랐어. 그럼 3차에서 AX 선택이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도 이거겠지. AX니까 2차 계수가 생길 텐데 이렇게 해서 얘를 뭐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그냥 써 이렇게 했니? 네. 뭔지 모르니까. 그럼 얘는 뭐 나와야 돼?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얘가 A가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2A가 생기고 2차 계수가 이러면 B가 생겨. 그지?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 2A가 되거든. 그지? 네.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2차가 얼마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가 곱해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나와서 더했더니 얘가 나와야지. 같아야지. 2차 계수가 같다며. 그러니까 내가 얘는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쓴 거고 위에 거 대비 아래 거 껴 맞춘 거고. 기분 나빠? 마음에 안 들어? 이해는 했어? 다시 해봐. 다시. 자, x 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고서 여기를 모르겠으니 ax 플러스 b라고 쓰자. 문제 있냐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얘랑 얘랑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똑같다며. 네. 그러니 여기다가 잘 모르니까 3차가 일단 3차 나오잖아. 그럼 얘가 ax인가 확실히 보이잖아. 네. 그래 같으니까 3차가. 그 다음 2차 확인해보자. 2차 2차 계수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2a b 그치? 네. 그럼 얘는 2a. 그럼 이렇게 해서 뭐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나와야 더하면 같지. 그럼 얘가 뭐겠냐고. 이런 거라고. 이해했어요? 책에 잘 없는 풀이법이야 이게 지금. 그러다 보면 1차 계수 하지. 1차 계수. 자, 1차 a 마이너스 2b 맞니? 맞냐고. 자, 이쪽 1차 a 플러스 마이너스 8a 플러스 2b 이런 거 아니에요? 둘이 어때요? 같아요. 1차 계수 같다. 상수와 b 응? 여기 상수와 마이너스 4a 플러스 b 그치? 그런데 얘가 얘보다 2 적겠네. 얘는 2를 더했고 얘는 뺐으니까 얘가 2가 더 크지. 상수가 상수가 얘가 5면 얘는 3이겠지. 얘한테 뭔 말인지? 그럼 여기다가 얼마에 2를 빼? 그럼 같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A 지우고 얼마야? 8A 마이너스 4B 뭐 같다. 그럼 B는 2A인 거네. 여기 B가 지워져 버리네. 그럼 A가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B는 마이너스 1. AB 다 나왔네. 그러면 따라서 F of X는 마이너스 1이 이거니까 X만 1에서 1제곱에 이 자리값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고 요 1을 넘겨서 플러스 1 쓰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답인가 보다 라고 풀자고. 28번 양쪽이 같은 식이죠? 함대식이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A0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상수. A1은 1차항 계수 이런 거 아니야. A2는 2차항 계수 이런 거지. 말 이해했어? 이거 거래. 이게 뭔데요? 상수와 제곱의 계수, 4차 계수, 6차 계수 거라 더해라. 짝수 번째 항, 그지? 짝수차의 항만 더해라. 이거 아니야, 문제가. 이해했어? 이 문제는 내가 풀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있어요?
같은 식이니. 아, 순둥근 아니죠? 아, 머리 아팠어. 나도 순둥근데 화장실 간다고. 1을 쭉 집어넣으시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니까 8-1, 7의 제곱이네? 49. 는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라고 되는 건가? 자, 이거 얼마 주나요? 마이너스 1로 나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2 나와? 9는 넣으니까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이러잖아요? 위에 4를 더해버려라.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는? 네. 58 나누기 얼만데? 29. 한 번에 한 번 골랐지?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가 답인가 보다. 똑같잖아, 그럼. 야,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오, 괜찮네. 뭐 아주 복잡하진 않네. 여기 찾는데 뭐 할 수 있겠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알았다. 뭐 집에 한 개 풀면서? 되네. 괜찮네. 응. 오케이. 뭐 넘어가는 거죠.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 잘 푸는 것 같아. 괜찮아? 신기해? 다섯 개가 섞고 풀. 근데 베끼는 건 포기했어, 저. 그냥 펜도 놓고. 어차피 제가 지울 건데. 뭐래, 그림이가? 잘못해? 잘못해? 또 뭐라 했는데? 저 무슨 꽃이 닮았다는 얘기 하는 거지? 왜? 난 희동 닮았니? 그냥 다 좋대. 너 싶어? 찍었었네. 하지 말할 거니까. 3차식이 있대요. 또 3차대. F0가 3이야. 상수가 3이란 얘기네. 아니, FX가 있는데, 뭐, 얼마의 3승에, 얼마 X가 있는데, 이거 3이란 얘기 아니야, 얘가? 근데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다고. 잘 쓰면 가장 멍청하게 쓰는 방법이긴 한데 문제가 너무 많고 식이 복잡해. 해보면 이 방법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생각 좀 해보고.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f(x) 플러스 1이면 x를 지우고 x 플러스 1을 쓰라는 얘기인 거야. 그냥 fx가 있고 x가 더한 거. 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 솔직히. 응? 그럼 아까처럼 F 쓸까? 쓰지 마. 써. 이렇게 써, 이렇게. 아, FX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가 복잡해질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 값이랑 이 값이 같다고 했으니 얘를 집어넣으면 A에다가 X 플러스 1의 3승, B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랑 그냥 집어넣을 거니까 AX 3승, B 플러스 1X 제곱, CX 플러스 3과 같더라 라고 쓸 거 가고 해야지. 좀 복잡하겠지만 딴 거 보여요? 딴 방법? 그냥 해요, 이렇게? 3차 계속 A. A. 이거 맞겠네, 그치? 2차 계수. 3A. 플러스 B. 여기 2차 계수. B 플러스 1. 그럼 B가 지워지네? A는 3분의 1. 1차 계수. 3A. 안 태어난다. 2B 맞죠? 여기 안 찰래? 2B 더하기 C 는 C랑 같더라. 그냥 지워지고 A 알고 B 나왔네, 그지?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끼리 같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이랑 이쪽에는 3이랑 같더라. 그럼 여기더라. C 또 나오겠네. 다 구했네. 61번. 다음에 그냥 1000개의 2차 방식인데 여기가 1, 2, 3,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씩의 곱으로 인수를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 몇 개 있냐? 저 천 가지 중에서 찾아라. 이게 문제겠네. 근데 아니 뭐 딴 건 모르겠고 여기가 이제 얼마나 마이너스지? 돼 있는데 분리를 하면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A였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곱하고 A고 곱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해서 더하니까 2가 나오겠지. 아닌가? 맞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딱 2가 떨어지죠. 얘가 뭔지 모르지만 A라고 한다면 이쪽 값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다 이게. 짜맞추기 또 한 건데 짜맞추기. 근데 아까 3차였지만 2차니까 짜맞추기가 어려운 짜맞추기 아니라고. 그 다음에 그럼 얘랑 곱하면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항상 이게 껴있어야 돼 이쪽에. 여기처럼 맞아?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게 날려나? x 플러스 a x 마이너스에다가 a 마이너스 이게 날려나? 미리 여기 마이너스 만들어 놓자고. 그런 다음에 얘랑 곱해서 1000을 안 넣으면 되죠. 그럼 얘랑 곱해서 a 곱하기 a-2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이 1000보다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틀려? a는 자연수겠지. 1 넣으면 되는데 안 돼. 왜? 음수되면 안 돼. 2 넣으면 0 돼서 안 돼. 3 넣으면 네. 그게 아까 이거 아닌가? 4 넣으면 되겠지. 쭉 돼. A가 3부터 돼. 3, 4, 5 해서 얘를 안 넘어가면 된다고. 얼마까지? 30. 2 곱하기 30. 이게 얼만데? 30 곱하기 32. 그래서 표를 써야 돼. 960 아니야? 31 곱하기 33은? 1000 넘어가? 1000 넘어가? 그럼 A 어디까지 나온 거야? 32까지. 몇 개인데? 30개. 내가 푼데 뭐 이해 안 되니? 어? 내가 뭐 대단한 풀법 써? 석화야 그래? 어, 그냥 하고 올게 그냥 응? 12번. 다음에 4개 지금 회차가 있다. 얘 얼만데? A 함수 아니야 이거? 부피가? 이거 비상함수이고 이거 1 아니야? 이거 3AB잖아 3AB. 그런데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1은 3AB 라의 부피값에 3배랑 같다. 그럼 9AB랑 같다 이 말 아닌가? 내가 말 틀렸니? 그냥 A. 틀렸어? 아, 오씨, 3이 왜 생겼어? 미리 문제 내왔나? 아, 이거 그지? 이런 거야? 넘겨? 이거 어제 한 거 같은데? 아, 모른 척 하지 말고, 어제 했어, 나 이거. 이거 아니었나? X3승 더하기 Y3승 지금 한 번만 3AXYG. 이거를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G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g 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x 대신에 a, b 대신에 y, g 대신에 1 하면 이거 나와 안 나와? 어 이제 됐다 이건데? 어쨌잖아 이거 비슷하게. 그럼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잘 보면 세 맞아요? 맞아요? 써줘야 됩니다 빨리빨리. 그런데 AB는 이거 길이 아니야 길이? 길이 아니야? 그럼 얘는 0 나올까? 0 이상 0 이상이지 안 나오지 A도 양수인데 그럼 얘가 0이란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여기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g 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를 쳐다보는 순간 뭔 식을 하나 떠올려라. 그 식이 있다. 장난치는 식이 하나 있다. 보자마자 기억해라 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떻게 했죠? 싹 2배를 시켜요. 뒤에 가서 그럼 이 안에 안 맞아요? 어떻게 했죠? 1회 똑똑하네 우리들 잘하네. 그런 다음에 가로를 내가 3개를 만들었죠? 기억나요? 네. X역 2개를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맞나요? 네. Y역 2개를 여기다 하나 여기다 맞고요. 네. G역도 여기 맞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EXY를 빼고요 마이너스 EYG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2GX를 집어넣으면 식이 똑같다. 그러면 얘가 여기 와서 x-y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전체의 제곱 더하기 g- 전체 제곱 나오더라. 기억나? 보자마자 기억해라. 자주 본다 할 거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이 자리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어요? A, Y에다가는 1, 아, B, G에다가는 1. 그러면 이 식을 얘가 0이라고 했으니 아마 이 식 바꿔서 2분의 1, A-B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얘도 얘기했네요? 얼마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0 나왔대요.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A, B 같다. B는 1이다. A는 1이다. 합친 뭔 말이야? 전부 1이다. 아, A, B인가 보다. 맞은 거 찾아라. 써봐 있어. 1번. 양의 약수이겠어.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죠?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 아닙니다. 내가 24라는 숫자를 따지면 소행수분해 하면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24라는 숫자는 이 3개와 3 하나를 이룬 숫자야. 내 말 이해돼요? 이 숫자는 2가 3개 있고 3이 하나로 이루어진 숫자라고요. 이 중에서 약수라고 하는 건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숫자입니다.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숫자라고요. 이 두 개만 가져와라. 아, 3 안 가져오겠다. 그럼 4가 되는 거야. 이게 약수야. 틀린 말이야? 이상한 말이야? 다른 말이야? 그걸 배운 거라 그동안? 느낌 상해? 괜찮지? 나 아무것도 안 가져갈래. 얼마 되는 거야? 1. 됐어? 자, 내가 약수 하나 만들고 싶어. 근데 2가 3개 있어. 우선 2는. 자, 내가 물어봐. 야, 석화야, 너 2 몇 개 가져갈래? 그럼 석화가 몇 개로 대답할 거 아니야? 석화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네 가지야. 안 가져가겠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가 세 개 있으니 석화야 너 이 나 이 세 개 있는데 몇 개 골라가. 그럼 석화가 하신 대답은 네 가지라고. 안 가져간다, 하나 가져간다, 둘 가져간다, 세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낀다고. 이해돼? 그럼 몇 가지야? 네 가지야. 야, 석화야, 나 3이 하나 있는데, 너 가져가봐. 그럼 석화 대답할 수 방법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안 가져간다, 하나 가져간다. 맞아? 그래서 얘 가져가는 방법 네 가지, 얘 가져가는 방법 두 가지를 곱해서 여덟 가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약수가 8개가 생겨요. 그 중학교 책에 보면 여기다 1 더해라 4 1 더해 곱해 그럼 답이야. 배웠던 게 이런 거란 원래 여기 안 가져간다가 포함된 거야. 어떻게 이상해? 대단해? 아 이게 이해를 하면 된다. 왜 그래 우냐고. 됐어? 자 그래 그럼 좀 바꿔. 약수가 몇 개 있대, 24는? 몇 개 있대? 8개. 뭐뭐 있어? 1, 2, 3, 4, 6, 8, 12, 24. 를 싹 더해. 이거 뭐라 그래? 약수의 총합. 그치? 다 더하래. 더하면 되지 뭐. 3, 6, 10, 16, 24, 36, 60. 뭐 이런 건가? 그럼 문제를 바꿔? 야, 약수 나도 해! 그럼 집에 전제나 사, 가다가 집에 가다가. 야, 하트 펴고 다 써! 보편적 풀이법이 아닌 거야. 그지? 정말 답을 쓰내면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방법을 쓰자! 방법 쓰자. 잘 봐. 2가 아까 몇 개 있었지? 3개요. 2를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 얼마라고? 답이. 뭔 말이냐. 이렇게 전개하면 1 나온다? 이렇게 전기하면 2 나오고 이렇게 전기하면 4 나오고 이렇게 하면 8 나오고 이렇게 하면 3 나와 6, 12, 24 다 나와. 아까 원래 골라가는 게 이런 거 안 됐어? 야 나 이 두 개 가져가고 3 하나 가져갈 거예요. 그럼 이거 되고 이거 되니까 곱하면 얼마다? 10이다 이런 거잖아. 곱할 때마다 약수가 생긴다. 아닌가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20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중간에 다 덧셈이니까 문제없다. 그럼 20과 20은 같다고. 아 그래? 괜찮은데? 이거 싹다 얼마야? 15. 얘 싹다 얼만데? 3, 60! 를 알아야 됩니다. 내 말 이해돼요? 알아야 된다고. 대단한 얘기예요? 듣고 나면 오 그래 그래 뭐 이런 거 좀 괜찮네 라고 하지만 듣고 나면 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가 우리가 애우지 말자고 쓸데없이 제발. 수학은 진짜 애우는 과목이 아니야. 말로 따라서 하면 다 돼. 그냥 자연스럽게 응? 같이 할 때는 시험 문제가 안 되고 봐. 약수의 개수가 뭐라는 얘기야? 소유수 분해하는 얘기야. 그지? 소유수 분해하는 얘기지. 그냥 할 거야? 덧셈 뺄셈 다 있는데? 그냥 못하겠다. 방법을 쓰자. 어떻게 할까? 3116 이거 뭐야 이거? 308, 310, 313 이렇게 있는데 둘 껴서 뭐가 있나? 나 그런 거 귀찮다. 나 다 곱셈하겠다. 근데 빼겠다. 그러면 나올 거 아니냐. 소유수분 하겠다. 10만 단위 막 나오고 100만 단위 나오고 없으면 돼. 야 만만찮을 텐데.
머리 깨질걸. 못해요? 네. 왜? 너 했어? 오 마이 갓. 답 맞았니? 하다가 다른 걸 하지. 뭐 안 하는 거잖아. 야, 내가 볼 때 100을 3개만 곱해도 얼만데? 100을 2개 곱하면 얼마야? 만 아니야? 3번 곱하면 100만. 100만 3천만 뺐어. 90만만 나올 때 그걸 소리소리 찢어서 2도 나눠보고 3도 나눠보고 7이 연속 해야 되는데 오 마이 갓. 그건 아닌가 보다. 뭔가 방법을 쓰자. 근데 도대체 이 숫자가 저기 몇 개였거든. 만약에 얘를 X라고 해. 그럼 X, X-2, X-3 이렇게 바꾸는 형태가 있거든. 이렇게 바꾸면 보기가 편해서 그래. 딴 거. 근데 그럼 얘를 X축으로 바꿔야 되는데 3116이면 어떤 의미가 있지? 310하고 껴있으면 이게 만약에 10개를 곱하고 10X가 되나? 그럼 마이너스 10X가 되면 3100이잖아. 그럼 16을 더 빼야 되겠네, 이렇게? 몰라, 이렇게 푼 게 쉬워질지 안 쉬울지 모르겠어, 솔직히. 아니, 때에 따라서 내가 그걸 뭘로 정도 얘가 달라질 수도 있지. 그러면 놓고 정리 한번 해볼까? X3승. 그 다음에 얼마야? 야, 니네들은 그걸 니들이 할 건데. 거짓말 하지 마. 아, 몇이었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미안해. 잘못했어. 그 다음. 이렇게 나오는데? 아, 찍었다. Sorry, I'm sorry. 분해된다. 됐지? 제곱에 마이너스 10. X 플러스 1,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X가 얼마라고요? 310. 그러면 311, 314, 306. 으이씨, 그래도 그지 않네. 소인수 분해하세요. 네, 소수인가? 소수야? 다 나눠봤어? 머리가 아프다.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다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안 나눠지지? 3도 안 됐지? 네. 5도 안 됐지? 네. 7은? 네. 9는? 아, 9 할 필요 없지? 11? 네. 안 돼? 네. 확실해? 네. 14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14는? 안 돼? 그럼 17? 이 앞에 있는 모든 소수 안 나눠줘야 돼? 37은? 혹시? 39도 소수야? 아니다, 미친놈. 미안해. 40은 더 커서 그래. 소수야, 아무튼? 확실해? 나 너 믿는다. 얘는? 2로 나누면? 얘는 있으니까. 157. 야, 소수인가? 소수일 것 같은데. 소수. 소수야? 너 진짜 더럽게 얘기하지 마. 네. 너 맞은 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아니요. 2로 나눠? 네. 그러면 100. 153. 153. 야, 소수야? 아니에요. 야, 소수 확실히 아닌데? 네, 더 크니까. 그치? 3 곱하기? 3 곱하기 51. 50에 3 곱하기? 17. 그럼 소수지? 대답 안 되나? 네. 그럼 약수가 하자. 야, 나 이 두 개 있어. 가져가는 방법 세 가지. 나 3 두 개 있어. 세 가지. 이거 한 개밖에 없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9, 8, 72가 답인가? 와, 오. 답은 54번! 100의 자연수 A에 대해서 다음에 4차 다항식의 개수가 정수인 2개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인수를 내도록 하는 A값의 개수로 입점합니다. 복잡하겠는데 뭔 말이야?
얘를 개수가 정수인 100열에 대해서 다음 식이 개수가 정수인 두 개의 입차다. 두 개 이상의 다음 식 복부 인수를 해석하는 다음 식의 개수. 3차가 없어요. 그죠? 1차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찢어져서 아마 이 자리가 플러스 뭐 K가 오면 여기는 마이너스 K가 가야 돼요. 그래야 3차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4차는 만족할 거고 전개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3차가 지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일정에 보면 제곱이 살고 이렇게 해서 K-K 제곱 살고 플러스 1 살아서 저값이 또 지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 기록도 숫자 나와야 되는데 혹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둘 다 아마 이런 식의 분해가 형태가 돼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두 개 이상이니까 사실 여기를 또 찢어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세 개로 찢어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찢어져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 말 돼요? 만약 이게 1차가 되면 1차가 되면 어차피 얘랑 합치면 또 2차가 되거든요. 근데 결론은 분해되게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맞나요? 이런 식의 형태가 돼야만 분해가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메인 생각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A다. 그럼 여기다가는 뭘 쓸까? KX 아니면 써요? 아까처럼 플러스 KX 쓰시고 그럼 여기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둘 다 마이너스 1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나? 플러스 1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대단히? 만약에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치면 얘는 맞고, 3차까지 맞고 2차를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K이 되고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돼서 A 값은 K 제곱의 마이너스 2인가 보다. 그 상태에서 1차를 비교하면 1차가 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K, 지워지겠죠? 맞나요? 또는 얘가 분해가 만약에 이런 식의 분해가 되면 여기 어차피 지금 둘이 같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분해로 진행을 해서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진행했다고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는 여기는 A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가. 그럼 A값은 K제곱에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단, A는 100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 K가 1이야 그럼 이거 응수가 잘 안 돼요. K가 1이면 A는 3 맞죠? 3 맞아 3 K가 2면 A 2 2면 6 3이면 7 이해 되지 뭔 말인지? 그럼 얘는 어디까지 될 수 있어요? 100을 넘으면 안 돼요. K는 10까지 가야 10까지 10을 지면 98이니까 근데 1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얘는 몇 개 있어요? 9개. 얘 1부터 가능해요. 9까지 가능합니다. 10집 100이 넘어가요. 9개. 답은 18개 넘는데 얘 마음 귀엽구나. 마음 귀엽었어. 답 맞아?